검찰이 맥도날드 한국 본사와 납품업체 등 네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맥도날드 납품업체의 위생관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한국 맥도날드 사무실에서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검찰이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비롯해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네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맥도날드의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맥키코리아는 햄버거 패티와 치킨 너겟 등 육가공품을 맥도날드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 등으로 논란이 된 맥도날드 식재료의 위생 문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햄버거 패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4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아동 5명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맥도날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